나가는 각오를 한번 적어보는 거 알았지?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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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옆에 봉투 나왔지? 예. 예. 이 봉투에는 자신이 적은 출전문과 더불어서 자신의 신분을 알아볼 수 있는 손톱이라든가 머리카락,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물건 그런 것도 괜찮아. 알았지? 예. 출장문 작성을 앞두고 모두들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 생각에 망감들이 교차합니다. 옆으로 옮겨줘. 옆으로 옮겨줘. 옆으로 옮겨줘. 지금 불 끈다. 다 잘 보여? 예. 지금 작성할 수 있도록 한다. 기분이 너무 이상했고 걱정이 많이 돼요. 내일은 도대체 뭐가 기다리고 있길래. 사라는 못 돌아올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쓰기 시작했는데 제일 하고 싶은 말 마지막이니까. 자기가 쓴 출정문을 한번 발표를 해볼 거야. 조동영 기병. 네. 읽어보도록 하자. 사랑하는 나의 형. 갑자기 형한테 편지를 쓰게 됐어. 만약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형이 부모님 충격받지 않는 시기에 잘 말해줘. 내 목까지 더 잘해드릴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아. 나한테 이런 형이 있어서 너무 듬직하고 너무 좋다. 정말 최선을 다할 거야. 그래야 우리 가족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으니까. 잘 지내세요. 아빠 엄마한테도 아빠 엄마 자식으로 떠나서 너무 행복했다고, 사랑한다고 꼭 행복하시라고 전해드리고, 형 동생이어서 너무 좋았어요. 사랑해.